자, 김성우 씨가 뭐 아까는 뭐 약간 거부반응을 보이셨지만 김남주 씨와의 뭐 근데 그냥 뭐 아니 통화한 내용은 컨셉을 잡은 거 아니에요? 그냥 뭐 저희 막해요?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짜야 되는 거예요? 뭐야 어떻게? 네 하면 돼요. 아 자기야. 아, 자기야. 아니, 너 화장 안 한 모습이 이쁘다 그랬는데. 그 영상통화 할까? 아, 싫어. 준비가 안 되냐. 아, 현대소를 형수요, 윤종신이에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형이 네. 새벽에 깨워서 술 먹는다고 그 얘기가 얼마 전에 나갔는데. 네. 그 다른 아내분들한테도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저기, 저도 네. 그 생활을 한 보니까요. 네. 제가 미쳤었나 봐요. 힘들어요. 네. 그리고 술 한잔 하자고 해놓고 정말 딱 한 잔만 줘요. 아 진짜. 그리고 막 병뚜껑 닫고 막 그래요. 아, 네. 그럼 향수를 잠 깨고. 네, 잠 깨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래서 별로더라고요. 네, 그게 좋은 건 아닌가. 김승우 씨가 요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. 뭐 발언도 있어? 요거 하나. 좋은 남편인데요. 아, 네. 좋은 아빠는 대신에 저랑만 잘 놀아주고요. 네, 애들은 저 혼자 키우고요. 어쩐지 평소에 애들을 잘 모르더라고요. 몰라요, 애들에 대해서. 애들 교육 문제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너무 몰라요. 너무 모르고 애들 뭘 시키냐고 하면서 상 받아오면 진짜 이뻐하고. 근데 한번 저희 그 라디오스타에 나오셔가지고 네. 한번 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좀 얘기 좀 하시죠. 네. 아, 축하드려요. 상 받으셨죠? 아,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상 받으시더니 말투도 많이 바뀌셨어요. 아니. 예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정승우 씨는